자, 우리 21번 문제도 역시 코렉트 문제입니다. 어떤 그 문제상에서는 힌트가 주어져 있지 않고, 그럼 A 보니까 플라보노이즈, 이놈이 줄인다, 헐트 어택을, facilitating blood clotting. 자, 일단 blood clotting 이 자체가 혈액 응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. 특히 탭스가 이런 의학 관련된 지문이 빠지지 않고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관련된 어휘를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. 어휘를 특정한 과목에 있어서 내가 만약 그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, 특히 이제 내가 의대 안 다닌다면 당연히 이런 거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. 예. 자, 그래서 혈액 응고를 뭐 한다? 이게 촉진시킨다.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느낌으로 이 플라보노는 헐터텍을 뭐 하냐? 줄인다. 근데 상식적으로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? 혈액을 계속 굳게 하는데 헐트어택을 줄이나요?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, 보기만 봐도. 그죠? 그다음 B번, 초콜릿이 연결되어 있다. 뭐 하는 거? To improve cardiovascular health. 아, 이게 어떤 심혈관 그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랑 연관이 돼 있다. 그러면 이제 초콜릿 부분 얼른 보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, 자, 최근에 발견됐다. 하이 코카메스 초콜릿. 아, 초콜릿이 많은 영양적인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고. 오케이. 그 다음에, It provides daily doses of essential minerals such as magnesium and iron. Chocolate also contains flavonoids. 지금 A 소재 나왔죠? 이것이 줄인다. The risk of blood clots. 맞는데, 지금 요거 때문에 지금 A가 답이 안 되는 거였고요. Lowering the risk of health attacks, heart attacks and stroke. 요거 B번이네요. 끝. 찍겠어요? 오케이. 자,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본문 반, 초이스 반안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정답이 D인 경우. 그땐 다 읽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숫자나 고유명사까지 없으면 다 읽으셔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그건. 클리어?